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에 헌법재판소가 남북군사 합의에 대한 그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헌법 소원 청구에 대해서 이것을 재판관 세 분이 전체 재판관 회의 합의를 넘기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각하해버린, 그야말로 이건 논할 가치가 논의할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해버린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더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거에 따른 우리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과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주도를 해서 일반 시민 약 12,000여 명과 또 예비역 장성, 장교, 이분들이 또 수백 명이 같이 뜻을 함께 해서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에 작성된 남북 군사 합의, 그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사 분계선 주변 지역에서의 어떤 상공에서의 정찰 비행을 중단한다든지, NLL 그 구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러한 그것을 전제로 한 우리 군사 무장의 해제,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이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군사 합의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9월 달의 이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10월 달에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의 동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단독으로 소위 셀프 비준을 해서 그 당시에도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셀프 비준한 남북 군사 합의가 11월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것은 우리의 군사 안보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해서 작년 11월에 예비역 장성 수백 명이 그야말로 집결을 해서 이러한 조치의 그 부당성,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규탄 집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한거 규탄만으로 그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남북 군사 합의의 그 시행, 이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그와 같은 남북 군사 합의와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셀프 비준 행위가, 즉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셀프 비준 행위가 문제가 있다, 위헌이다 하는 점을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호소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헌법 소원을 낼 때는 요건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냥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만으로서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어떠어떠한 기본권을 그러한 군사합의 또는 군사합의에 따른 그 시행 조치가 그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세웠던 기본권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권, 또 우리 영토권 등등의 헌법상의 권리를 내세웠는데, 그러한 청구를 금년 1월 21일 날 저희가 했는데요. 지난 2월 19일, 그러니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헌법재판관 전원 재판부에 넘겨서 심도 있는 심사를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했고, 심사가 진행되면, 심판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 그 회담에서, 미북 회담에서 북한이 전혀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북한이 이 미북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또 우리 남북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핵물질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다든지 하는 등의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그러한 행동을 해왔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까지도 이 헌법 소원 심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각하가 되었다는 저희들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헌법 소원을 각하한 재판관은 이은혜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 세 사람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입니다. 즉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지도 아니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소원 각하 결정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결정처럼 이번 결정의 이제 이유가 이겁니다. 청구인들이 이러한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서 또 그 합의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이 군사 무장 해제 조치죠. 뭐 이 GOP를 전방 GP를 다 이렇게 파괴하고 이와 같이 정찰 비행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이런 등등의 행위로 인해서 간접적이고 무슨 사실상의 이 권리 침해를 뭐 이렇게 받을 뿐이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 논리입니다. 즉 자기 관련성이 없다. 이것은 이런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이번에 청구한 이 우리 국민들 이 우리 국민들은 어느 특정 지역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우리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집된 그런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과 예비역 장성 장교들은 직접적인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이 군사합의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지금 그야말로 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무도한 조치임에도 이게 우리 청구인들이 무슨 뭐 일본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엄연하게 이와 같은 생명권, 우리의 어떤 생활권, 영토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관련성이 없다고 한 이 결정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절차적인 문제는 말이죠. 이와 같이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논리로 기각을 하려면 그 전에 자기 관련성이 있음을 좀 소명하라, 보완하라 하는 그런 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국민들 만 몇천 명이 지금 어렵게 뜻을 모아서 청구한 거에 대해서 그런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고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27일, 28일 하노이 회담 이거에 앞서서 이것을 그냥 서둘러서 그냥 문을 닫아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용 면에서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번 이 군사 합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을 보여줬다. 즉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무장 해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것의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어떤 심판관으로서 그야말로 자기를 부정하는 이러한 식견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아주 협소한 그런 시야를 가진 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연평도나 백령도 그 접전 지역에 또는 우리 군사 분계선 그 주변에 사는 그런 특정한 그 지역 내 국민들만 이게 어떤 직접적인 침해 관계가 있느냐 이게 지금 무슨 우리나라에 큰 어떤 그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그렇게 돼야만 이것이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된다는 것인지 정말 아연실척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아쉽게도 단심제이다 보니까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
직접적으로 이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서 권리 침해를 받는 자기 관련성이 그러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이라도 찾아서 다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저희 한변 변호사들은 내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조치이고 어처구니 없는 것에 대한 참 이 한심한 대책이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어쨌든 이것을 헌법재판의 그 도마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연평도나 백령도나 혹은 탈북자들이나 혹은 군사 분계선 그 지역 일대에 살고 계신 우리 국민들로부터 저희들이 헌법 소원 청구에 대한 의사를 자원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연평도 또 백령도에 사는 주민 여러분들이나 북한의 어떤 그런 도발 행위에 의해서 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 탈북자 여러분들 그런 분들께서 저희 한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저희 한변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화 번호가 이 자막에 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 남북군사 합의의 이 위헌성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논리를 보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드러난 북한의 이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이 비핵화 의지의 어떤 부재에 관한 사항까지 논리를 보강을 해서 이 그 남북 군사 합의의 토대가 되었던 그러한 북한의 비핵화 그런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좀 더 보강된 논리로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